어저께 강의한 거를 잠깐 다시 간추려 보겠습니다. 요약해 자, 질병의 문제를 문제가 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세포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변질, 유전자의 변질로서 질병이 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확실한 사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의 변질이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갑자기 현대의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현대의학은 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네. 지금 이 사실은 우리 의사들 간에는 다 알려져 있는 기정사실인데 일반들에게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은 유전자를 고칠 방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유전자 고치는 방법이 아닌 치료법을 아직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은. 자,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하, 모든 질병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 인간은 고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답이 없어. 근데 성경을 펴보니까 누가 고친대요? 하나님이 고친다. 이 말입니다. 뉴 스타트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뉴 스타트예요. 인간은 병 고칠 수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질병인데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질병이 발생했는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 한다고요? 사망한다. 이제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바로 뭐다? 죄다. 죄가 들어와서 단절시켰는데 죄는 누가 짓게 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했다. 사단이 개입해서 여기에 관계 단절, 관계 단절이 생겼다. 그 관계 단절을 시킨 방법이 뭐였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해서 단절시켰다.
단절시키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사망이다. 질병이요, 사망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질병의 올바른 치유는 결국 무엇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뭐 너무나 분명한 얘긴데 이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역한 너희들아 다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관계를 다시 맺자. 제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낳게 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왜 질병으로 질병이 되고 사망이 되느냐? 성경에는 그러면 성경 무엇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 단절이 왜 질병과 사망으로 결국 결론이 나게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가장 처음 맺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순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술적으로 그게 뭐예요?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처음 맺는 순간이 뭐 어디요? 뭐예요? 네? 뭐예요? 네?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이 순간이 참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를 왜 마술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마술사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과 하나님은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 거야. 뭐로 만든 사람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기록은 성경 외에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외에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는 어느 책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신이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죽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살
알게 했다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아주 많죠. 그런데 그런 종교는 없어요. 왜 없을까? 그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도대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줘서 살아 있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라는 것은 흙이다. 하나님이 생기만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흙으로 되돌아 뭐요? 간다. 그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흙에다가 예? 예, 생기다 라는 공식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과학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은 뭐 금속으로 플라스틱으로 테레비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테레비 만들어 봐야 전기 안 들어가면 살아있는 테레비 아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 과학적이 아니요. 과학적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렇죠? 심지어 네, 이 과학적으로 생각. 저는 과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의 몸은 흙이고 흙 맞아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없이는 인간은 살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도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사망이 돼서 그 다음에 결국 뭘로 돌아가는데? 네, 흙으로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흙으로 절대로 안 돌아가고 아직도 뭐요?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요. 생명은 누구 거요? 내 거라니까. 내 생명은 내 거라. 그러니 안 죽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를 가르치고 싶어 해. 그래서 너희들 나 없으면 뭐 못 살아. 너희들 나하고 분리되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뭐요? 안 남아. 나는 너희들을 뭐 주기 위하여? 사랑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영원히 사랑 주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제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다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막 비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너로서 좀 존재해 주기 바란다. 존재해 주는 방법은 그 존재해 주는 방법이 그게 바로 내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의 사랑이다. 그렇죠? 받는 것이니 제발 계속 생명을 받아서 존재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 주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싫다면 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 내 취미 생활이 없어진다. 사랑의 대상이 없어진다. 내가 사랑 주지 못하면서 나도 존재할 수는 없다. 나의 존재 의미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계속 존재해 주기를 지금 빌고 있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네. 그런데 강제로 사랑 줘봐. 받기 싫은 놈한테 줘봐요. 그건 즐겁지도 뭐요? 아니니까. 너희의 자유의지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받아달라. 그러나 너희가 혹시 원하지 않는다면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제발 돌아가지는 말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제발 생명과를 거부하지 말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지 말기 바란다. 왜?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있은들 뭐요? 죽는다. 정녕코 죽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얘기는. 예. 그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자 우리는 죽을 수 없다. 그렇죠?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이게 좀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는다 산다라는 말은 참 피조물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요새 우리는 죽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왜? 주위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자꾸 죽는 사람을 자꾸 보니까 아하 나도 저렇게 될 모양이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 죽는구나. 그러나 생명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가 뭐예요? 어렵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떻게 석가모니 선생님이 됐어요? 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을 때는 안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다 하루는 뭐예요? 성 밖을 내다보니까 상여가 지나가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저거 뭐 하는 거냐?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사람이 죽어? 옛날에는 궁 안에서 사람이 죽지 못하게 했대요. 왕 말고는. 그러니까 궁녀들은 죽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버린대. 그래서 바깥에 한적한데 집 조그만 거 하나 지어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죽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죽는 것을 못 본 왕자는 뭐예요? 죽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네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기 위하여 지식을 추구하고 나와 단절된다면 너는 정녕코 뭐요? 죽는다 이거지.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분으로 이해해야만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거 먹지 마라. 먹기만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자꾸 벌 주는 식으로 읽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여기서 오해가 되고 나면 성경 전체는 아무리 공부해봐도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하면 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흙으로 안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말한 겁니다. 그 말은 아주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 첫째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이란 건 없다. 어떻게 죽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루스벨도 사단도 죽는 것이 뭔지를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죽을 줄 알면서 안 죽는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 당시는 누가 죽는 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도, 전사장 루스벨도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뭐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유치하게 보지 말라 이거죠. 뭐냐면은 사단이 거짓말했다.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알고도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죽음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뭐요 없다라고 결국 거짓말이란 것은 내가 알면서 아 이게 사실은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후라이 사기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기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거를 뭐요?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뜻은 너무 유치합니다. 아시겠어요? 거짓말은 뭐냐?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해를 하지를 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죽어 우리가? 에 죽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도 하나님이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좀 조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처럼 과학적인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신적인 존재, 종교적인 존재로 해서 종교는 과학과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자꾸 생각하는. 그게 이제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속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과학적이요? 아니요. 참으로 과학적이야. 여러분 물리학을 한번 공부해보세요. 참으로 과학적이야. 예.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이야. 하나님이야말로 과학자 중에 뭐예요? 최고의 과학자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최고의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탈탈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연구하는 게 과학자예요. 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참 희한한 노릇이지. 그 참 인간이란 게 참 무서워요. 하여튼 뭐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과학적으로 고차원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구조를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틀 안에서는 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진짜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뭐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 없다는 말이야. 내 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없대, 생명이 없대. 그럼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과학적으로 하시려면은 먼저 이런 과학적인 틀이 되어 있어요. 이 비과학적인 틀은 뭐냐? 생명이란 것은 나라는 것은 나라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흙으로 몸을 만드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 내가 들어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대개 그렇게 믿는데, 네. 여러분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참 우리 지은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강원용 목사님이에요. 이 강원용 목사님이 이걸 아셨던 분이요, 아시겠어요? 이걸 아시면은 큰일 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말이요? 지옥은 없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지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도 안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비성경적인 얘기요.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지옥이 뭐야? 없다. 그래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근데 워낙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처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뭐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니 이거를 도저히 가르칠 수가 뭐예요? 없게 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대로 들어보면은 지옥은 있을 수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뭐예요?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시편 뭐 이런 것을 증명하는 성경절은 많죠. 시편 104편 28절 자, 주께서 주신 적 뭐를 주세요? 생명을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이게 다 손을 폈다 하는 말은 다 무슨 소리예요? 아, 사랑을 주신 적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손자 이리 와라.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래서 이런 성경절을 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세속적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입니다. 생명 개념이 없으면은 주께서 돈을 주신 적 이렇게 이제 이해해가지고 그 좋은 것들이 다 뭐예요? 저 돈이다. 그래서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주께서 뭐요?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뭐요? 저희 호흡이란 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다시 취하신 적 그래서 여기도 주신 적 이게 다 이게 호흡을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희가 죽어 뭐요? 본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몸 흙으로 만든 몸에 뭐가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면 이 인간인데 뭐 있는 인간? 생명 있는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임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이라는 개념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혼이 들어가면 그 인간이 생명 있는 인간이고 혼이 빠져서 저기 산책을 나간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산책 나가 있는 동안 죽었다가 혼이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산다. 또 살아난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이다? 혼이 생명이다라고 믿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 왔던 사람 교회 많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의사들이 아이 죽었다 그랬는데 자기 혼이 쑥 빠져나가서 천장에서 보니까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막 다시 살리려고 그런데 옆에서 천사가 와서 빨리 가자고 해서 캄캄한 터널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네가 아닌데 잘못 왔다고 그래서 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의사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쑥 들어가니까 심장이 뛰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오늘 간증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실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 없으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실제로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도 그랬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도 그랬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그게 실제라도 우리는 무슨 믿어야 돼? 성경. 네,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을 일단 믿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추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대로.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그래서 성경의 주장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분이 곧 생명.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혼 불. 그래서 이 영혼이 혼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의 주장의 핵심은 이게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이 뭐요? 아니라 하나님으로 분리된 뭐요? 혼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 혼은 그래서 혼은 안 죽어. 그러니까 혼도 안 죽고 내 혼도 안 죽고 그러니까 내 혼도 안 죽는다는 것은 나도 안 죽고 하나님도 뭐예요? 안 죽고 우리 두 하나님이나 나나 그런 차원에서는 뭐예요? 동등한 차원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즉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그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뭐예요? 없는 존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학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그럼 여러분이 나도 스스로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있는 자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있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엉터리야. 자기만 스스로 있나? 나도 스스로 있지. 여러분 이래서 이 성경은 이게 굉장히 이게 과학적이야. 합리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영원 불멸설에서는 그래서 그 불멸하는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혼이 생명이다.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생명이며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결론은 하나님 없이도 뭐예요? 살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선택하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면 내 혼이 생명이라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하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 대적자입니다. 사단의 뜻이 대적자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요?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 사랑을 담아서 읽어야 됩니다. 정녕 죽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죽지 마 하는 뜻이지.
내가 감시를 할 텐데 나무 새끼들 먹기만 먹어봐라 칵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뜻으로 읽는 버릇이 우리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무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슈는 뭐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놈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 선입견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나서야 여러분의 성경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개 사람들은 계속 착하냐 안 착하냐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안 착하니까 이렇게 당해야지 안 착한 놈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줘야지 소돔 고모라 그 녀석들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노아 홍수 시대 이 사람들 하도 나쁘니까 당연히 뭐요 이렇게 하나님이 썰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성경 이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뭐요 오해다 오해다 거대한 오해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까 하시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까 본 거고. 예. 자 이렇게 예,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왜 생명인가?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생명인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나면 문제는 뭐예요? 간단해져요. 해결됩니다. 아, 과연 성경이 과학적이구나. 하나님이 왜 생명인가?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병이 없다는 말은 유전자 변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뭐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유전자의 변질이 있을 수 없다. 이 당시에 유전자의 변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이 안 된 유전자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억하면서 이 성경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과 뭐는 같이 통해요? 네, 진리가 같이 통한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죠? 진리가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 예. 예.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라? 성경이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뭐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새? 이 세상 사람 다 예수 알지. 크리스마스는 누구 탄생일이라고? 온 세상 다 알지. 예수는 크리스마스 날 탄생했다. 다 알잖아. 그렇다고 영생하는 거요? 아는 것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 아는 것이라는 말,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상구 박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이상구 박사를 진짜 아는 사람은 사실 몇 사람 뭐예요? 안 된다 이거죠. 그처럼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참 드물어요. 우리 이 방 안에서 이상구 박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소윤. 아주 철두철미하게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알았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아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는 거요? 같이 자는 게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잡니까? 그 정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그를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 예. 그거를 왜 동침함에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침함에라고 번역한 것은 완전히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야다하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는 야다를 하는 사이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동침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롯과 그 딸들이 뭐예요? 동침했습니다. 예. 그거 야다게 아니게? 아닙니다. 예.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의붓 누이 예, 다말과 뭐요? 예, 거의 다말은 싫은데
그게 이제 압살롬이 동침했지. 압살롬이죠. 예? 아, 그렇죠. 압논이 이제 동침을 했는데 압살롬의 누이와 누이 다말과 동침했는데 이제 압살롬이 가서 압논을 뭐요? 죽였다. 그때 이제 그 싫어하는 여자와 함께 뭐요? 이게 반강제적으로 동침하는 그런 동침, 그럼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동침은 야다가 아닙니다. 네. 참 이 말이 깊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샤카브라 그럽니다. 샤카브.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이 깊은 책이야. 그런데 한국의 성경 번역자들이 그 깊은 뜻을 뭐요? 모르고 그것도 동침이고. 이것도 동침이고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정말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잔다 안 잔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알게 되는 것. 결국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사랑은 없는데 몸만 같이 자는 거 그거를 샤카압 그거를 음란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글자도요 참 이게 예. 이건 성입니다 그렇죠? 성이고. 우리가 성을 해야지 음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음란이란 것은 뭐 살아가지도 않는데 뭐 술 마신 김에 돈 좀 주고 같이 자자. 그거는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야다 아니잖아. 그건 그냥 동침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왜? 샤카브를 하면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기만 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진정한 야단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뭐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하지 뭐요? 하면 안 된다는 사상은 상당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은 샤카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야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맨 처음에 야다를 누가 시켰게?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잘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끌고 와서 뭐 되라 그랬습니까? 한몸 되라 그랬잖아요. 그 한몸 되라는 말이 야다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야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뭐요?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무조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더러운 것이다. 무슨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을 성으로서 성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종교는 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한다. 그거 없이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박사님 주일날에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예. 그럼 뭐 이건 전반적으로 오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도 된다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러니까 이 지금 참 여러분 성경 공부 정말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녁에 축구를 보고 자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물론 승부차기 하면 뭐 이 운이 좀 그 뭐 운이니까 그걸 뭐 실력이라고 그러기보다 운이니까. 예. 아니 승부차기를 하나도 못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그런 거 처음 봤어 도대체가. 어떻게 그 하나도 안 들어가냐 말이야. 네 명이 찼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승부차기 역사상 그런 참 이상하게 져버렸어. 예? 아, 그 기록적일 거야 아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 승부차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그 페널티킥 하는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잠 안 오면 성경 생각합니다. 예.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예수님하고 함께 동침한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이 오건 말건 하여튼 항상 동행하는 거죠. 동행, 동행.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생명이냐? 근데 이제 결국은 관계 단절은 결국은 품성의 뭐예요? 품성의 품성을 오해했다. 그래서 이 오해로서 사망이 생겼고 이해로서 뭐예요? 품성을 이해함으로써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야다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은 왜 생명인가를 우리가 이제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 왜 생명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은 그 어떤 품성이 있길래 그것이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파고 들어가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아기가 죽으면 그 사랑 가지고 아기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님,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 없어? 살릴 수 있어.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치의 사랑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는 뭐 바빠가지고 주의 산만하니까 실제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극치 인간의 사랑치고는 극치의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엄마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뭐요?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뭐요 다른가? 예, 아를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자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하나님이 흙으로 세포들을 다 만들었죠. 그 세포 속에 유전자 만들었죠. 유전자도 원료가 뭐예요? 흙이요. DNA도 흙이요. 알고 보면. 그 유전자라는 그 DNA로 구성된 물질. 이 물질을 희한하게 움직여가지고 유전자가 잘 움직이면 건강하고 잘못 움직이면 뭐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유전자가 전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움직여서 세포들이 잘 작동하게 하는 어떤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생명은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을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에너지다. 자, 이거 참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중력 에너지, 력 하는 게 그게 다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핵 강력, 핵 양력 이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생명력의 정체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네. 생명력의 정체를 추구하자 이거죠. 네. 생명력의 정체. 네. 그래서 이 생명력을 알게 되면은 이제 굉장한 것을 정말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인데 생명력.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참 재미있는 이걸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조석훈 씨 관찰자 그 클립 비디오 클립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And here we are, the 가만 grand. 가만 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전자 혹은 광자라는 입자가 있거든요. 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근데 이 전자는 이 분명히 입자인데 이 소위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혹은 매스를 가지고 있는 입자인데 이 전자가 참 희한하다 이거죠. 전자나 이게 그 햇빛이 광자라고 그래요. 이 전자나 광자들은 희한하게 이게 과학자들이 그 성질을 연구하다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뭘 발견했냐? 이게 정말 희한한 거예요. 제가 보통 정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뭐 별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르실까 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할아버지는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스크린 있죠. 있고 여기서 전자를 쏴요. 전자를 하나 팍이 스크린을 향해서 쏘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구멍을 한 개를 탁 뚫어놓고 착 쏘면 이 전자가 구멍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그뭐 당연한 얘기죠. 구멍을 한 개만 탁 뚫어내 가서 뭐가 생겨? 탁 점이 한개 생겨. 전자 한 개, 전자 쏘았으니까. 근데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으면 점이 안 생겨. 점이 안 생기고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뭐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멍을 한 개만 뚫어 놓으면 이 전자가 구멍을 한개 통과할 때 무슨 상태로 통과하냐 하면은 입자로서 통과합니다. 그런데 구멍을 두개 뚫어 놓으면은 이 전자가 입자가 아니야, 그냥 아니고 뭐로 돼 버려? 에너지로 변해 버려. 그래서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파동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뭐가 돼버려? 파동이 돼버려. 그러다가 구멍 한 개를 또 막아버리면 입자가 돼버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귀신 고칼로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전자라는 입자가 어떻다는 얘기요?
마치 전자라는 입자가 여기에 구멍이 한 개 뚫렸는지 두 개 뚫렸는지 전자가 알고 한 개구나. 그러면 나는 입자가 돼야 되겠다. 구멍이 두 개야. 그럼 나는 뭐요? 입자 안 될래. 에너지가 될래. 이것을 전자 자체가 마치 뭐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이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전자나 광자의 consciousness, 의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우리 여기 할아버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여러분도 다 배웠어. 잊어버렸어, 그렇지? 다 배운 겁니다. 이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다 교양 과목으로 이게 다 이거는 다 배우게 돼 있어. 그런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예. 자, 그러면 이, 제 생각에는 전자라는 게 이게 알리가 뭐요? 없지. 그리고 지가 어떻게 지 힘으로 파동이 돼버리고 입자가 돼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입자가 된다, 파동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못하는 변화. 여러분 파동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오소. 파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서 마술쇼가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술쇼를 보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와, 그리고 쳐버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 저는 그 마술쇼를 봅니다. 호랑이를. 그 호랑이는 맨날 거기 있는 호랑이요. 그 사람들이 그 호텔에 가면서 호랑이 구경하고 가. 그 호랑이를 끌어다가 이제 마술쇼 할 때 무대를 올려가지고 어디를 집어넣냐면은 이 큰 창살로 된 그 새장 같이 그 창살 되어서 호랑이 장이지. 거기다 호랑이 집어넣고 문을 닫고 열쇠로 어떻게 해요? 확 잠궈버려. 그럼 저 호랑이가 그 새장 같이 생긴 큰 창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그 호랑 그거 이제 새장 그 위에 이제 쇠 그 줄이 달려 있어. 그래서 쫙 기중기를 올려요. 그래서 천장에 매단다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새장에 갇혀 가지고 어떻게 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지. 그 마술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야 하면은 호랑이가 없어져 버려. 호랑이 없어. 여러분 바로 무대 위에서 테레비를 딱 들고 있어.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 마술사가 야 하면 테레비가 없어. 이해갑니까? 그거를 다 환시라고 그래. 아니 그게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매일 그 사람들 그거 해. 그 쇼 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 그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답을 알려면 물리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호랑이가 뭘로 변하는 거요? 에너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건 놀라운 얘기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힘이 뭐예요? 마력이야. 마력이요. 이 생명 에너지도 마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호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래서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천사가 사람이 돼서 와요, 안 와요? 왔다가 또 어떻게? 또 없어져 버려. 천사하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도 하고 악수도 했는데 천사 없어져 버려.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려. 그런 것들이 마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물리학적으로는 뭐예요?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물질을, 한 질량을 가진 물질을 에너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력은 누가 공급하는 것이요? 네, 이제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호랑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마력일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을 믿기에는 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 죽은 사람 살려봐야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생명 에너지는, 생명력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에너지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야? 자, 이제 그것만 해도 희한한데 그 전자 광자가 구멍이 몇 개 뚫렸는지를 뭐요? 아, 그러면서 그 그냥 구멍 숫자에 따라서 뭐 입자가 되기도 하고 뭐요? 에너지가 파동이 되기도 하고. 그것만 해도 이상해 죽겠는데 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더 이상한 현상이. 예. 그건 뭐냐면은 도대체 과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자를 쏘아놓고 그 전자를 추적하는 추적장치를 달아. 구멍을 두 개 뚫어놓고 추적, 구멍을 두 개 뚫어놓고 전자를 추적하니까 두 개 뚫었으니 전자가 뭐가 돼야 돼? 파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의 전자가 파동이 안 돼! 여러분, 이 지금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좀 마력 같은 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왜 사람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려고 보려고 하니까, 본래는 파동으로 돼야 될 전자가 파동이 뭐예요? 안 돼요. 파동이 안 돼. 안 되고 구멍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입자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이 생겨, 두 줄이 생겨. 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여기서 이제 이게 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입자를 좀 만화식으로 그거죠. 여기서 전자를 쏩니다. 아까 제가 구멍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 틈새가 하나, 틈새가 하나냐 두 개냐. 자,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자, 이거는 지금 무엇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입자로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자, 그래서 이제 틈새를 두 개를 만들면 분명히 입자를 쏘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선이 생기겠죠, 그랬죠? 근데 두 선이 생기지 않아. Duplicated to the right. 이렇게 돼야 되겠죠?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자, 이건 이제 지금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물결을 만들어 가지고 파동의 성질을 보여줌. 파동이란 것은 이걸 통과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에너지 파동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물결이 여기 부딪히면은 여기 또 새로운 파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그러니까 요 부분이 파동 에너지가 제일 뭐예요? 에너지가 세고 높은 부분 아니야. 높은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제일 세게 나타나겠죠. 여기는 입자는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뭐예요? 약해지니까 희미해지고 이 부분에 가면 거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캄캄하죠. 그렇죠?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자,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가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파동이 작용, 파동으로서 작용한 것이다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이제 틈새를 두 개로 만들고 파동을 한번 봅시다. 파동은 어떻게 하나?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자, 파동을 하나 보는 파동이 두 개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동끼리 서로 뭐해요? 방해해. 그래서 방해하는 곳은 에너지가 전혀 없죠. 에너지가 없는 부분은 까맣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여기가 방해하는 지점이에요.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네, 보니까 이 파동이 서로 합치는 부분은 에너지가 더 세지고 서로 뭐예요? 방해하는 부분은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요거는 에너지가 세진 부분, 약해진 부분 이렇게 해요.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네. 그러니까 두 틈새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전자 입자가 더 이상 입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에너지로서 파동으로서 행동했다. 뭐야? 간섭 현상?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두 줄이 아니고 총.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서로 부딪혀 가지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안 부딪히게 어떻게 했다고요? 빵빵빵 한 개씩 쏘았어. 그래도 마찬가지야. 안 부딪혀도.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전자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통과하면서 뭐가 돼버린다?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적 장치야. 이걸 통과하고 나서 도대체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길래 그렇게 되는가? 이 추적 장치를.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그렇죠? 관찰을 하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두 줄이 나와버려. 입자로서 다시 행동해. 간섭 현상이 안 일어나고 두 줄이 생겼죠.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그러니까 보세요. 전자는 마치 자기가 뭐예요? 관찰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 구멍이 두 개구나. 근데 내가 이제 에너지가 파동이 돼야 될 건데 아, 누가 보고 있구나. 그럼 난 파동 안 될래.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물질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관찰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네. 물질들은 관찰의 영향을 받아. 관찰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찰할 때는 뭘 가지고 관찰해? 어떤 뜻을 가지고 관찰해? 가만히 좀 보자.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자, 전자나 저 그런 입자 자체가 의식이 있다고는 그거는 말하면 곤란하죠. 뭐 그렇다고 말한다면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구멍이 한 개면은 관찰자는 입자로 행동하게 해주고, 두 개면은 뭐예요? 파동으로 해주게 해주는데, 사람이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그 관찰자는 그 입자를 파동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전자나 광자를 어떻게 그들이 행동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물리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결국 관찰자는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관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에너지가 되게 하지 않아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찰자로 얘기할 때 이 수수께끼는 뭐예요? 풀리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없어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관찰이 이 입자의 성질을 뭐예요? 변화시키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여러분이 아시는 소위 시크릿, 그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뭐요? 내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려고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오프라 윈프리 뭐 지금 이 시크릿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항상 백만장자. 찌그러진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뭐예요?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있다. 고고고고고. 얘기 잘못 들은 거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뭐요?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 인간들 모든 각자는 다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 사상을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합니다. 뉴 에이지 사상. 예. 아셨어요? 예. 이 뉴 에이지 사상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뭐예요?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관찰자이시라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정하실 수 있을 수가 없을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 관찰자를 떠난, 사랑을 떠난 유전자의 변질을 하나님이 다시 관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전자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뉴스타트다. 됐죠? 자, 일단 이제 이까지는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연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니까 품성이 곧 사랑 아닙니까? 그 우리는 사랑의 관찰을 받고 있어야 된다. 사랑의 관찰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뭐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다. 자, 이제 이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흥미진진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으로 가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당신이 도덕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당신의 그 품성 사랑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 이 세상은 아직도 외면하고 있고 그저 우리들의 기존관념대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은 영원히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준다는 그런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진리, 우리 소수들이지만은 이 소수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진리의 빛이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유전자에 비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